맨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영사실이 바로 뒤잖아요. 그래서 딱 영화가 상영하기 직전에 고개를 돌려서 영사실 방향을 보면 빔 프로젝터에서 되게 이렇게 빛이 확 쏟아져 나와요. 그걸 보는 걸 좋아하고. 누구는 짜증난다고 하기도 하거든요. 막, 글 같은 거 보면은 왜 이런 식으로 건물이 되어 있는지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, 저는 그냥 그런 게좀 재밌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. 뭔가 짠하다고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? 짠하고 참 귀엽다. 약간 이렇게 느껴져가지고, 그런 점을 좀 아끼게 된것 같아요. 그렇게 매끈하지 않은 점, 그 영화관이. 뭔가 이런 영화를 보러 오면서 다른 관객들에 대한 이상한 좀 호기심이나 괜한 혼자만의 연대의식 같은 게좀 생기기도 했던 것 같아요. 당신들은 어떤 사연이 있어서 굳이 이 영화를 여기까지 보러 왔고,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당신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집에 돌아가나.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은 영화를 보고 싶어서 영화관에 오는 게 아니라 영화관에 가고 싶어서 영화관에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. 회복이 필요하거나 심신이 지쳤을 때 뭔가 러닝타임 동안은 안전하다라는 말을 스스로한테 하고 싶을 때 혹은 듣고 싶을 때 가는 것 같아요.